내가 엑셀 밟으러 할 때 살짝 부드럽게 한번 밟아보세요. 네. 자, 오른쪽 한 번이면 135도, 왼쪽 보고, 오른쪽, 그만. 이제 엑셀 살짝 부드럽게 밟아보세요. 다시 돌리고. 좀, 어느 정도 밟았냐면, 잠시만요. 핸들 앞에 보세요. 핸들 잡아보세요. 브레이크는 부드럽게. 다시 정지해보세요. 브레이크 밟을 때 너무 힘을 받아 브레이크 한번 빼보세요. 내려놓고 발을 내려놓으세요. 아니 편하게 발을 내려놓으세요. 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지금 방금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밟는단 말이에요. 자, 보세요. 몸이 자 앞을 보세요. 이렇게 조금 울컥거리죠. 이렇게 울컥거리죠. 이렇게 안 하려면은 자, 발을 잘 보세요. 다시 이거를 부드럽게 어차피 느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. 그죠? 한 번에 딱 쓸라 하지 말고. 그죠? 미리 여유를 두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안전지대 있죠? 안전지대 끝에 쓸라고 해. 쓸라 하면 저기 닿았을 때 탁 누르면 울컥거려요. 무슨 얘기냐면 안전지대 첫 번째 한번 서볼게요. 미리 가다가 내가 요 앞에 쓸 거예요. 지금은 내가 다 뗐죠? 브레이크를. 그죠? 여기서 내가 멈추려고 하면 탁 이리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이번엔 저기 앞에 멈출 거를 미리 브레이크를 써볼게요. 한번. 자 이제 미리 브레이크 쓸게요. 자, 미리 브레이크해서 조금씩 하면 울컥거리는 거 없죠. 방금은 첫 번째는 내가 딱 목표점에 왔을 때 툭 밟은 거고 그죠? 하나는 목표점 미리 전부터 조금씩 다운시키면서 그죠? 다운시키면서 가서 점점 줄죠.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지. 요게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쓰시고 이해되셨죠?